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의 실물과 말투를 속배닮은 AI 후보들의 모습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.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사용한 건데요.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AI 후보들을 볼수 없게 됐습니다. 총선이 90일 남은 현재 이 밖에 주의사항들을 엄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AI 윤석열입니다. 아리님 질문 감사합니다. 윤석열 후보는 바빠서 못 해봤지만 위키유는 당연히를 해봤습니다. 유권자의 질문에 대신 답하기도 하고 2월 15일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.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속 깨닫은 저 AI 이재명은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기도 합니다. 지난 대선 당시 실제 윤석열, 이재명 후보와 말투와 행동이 거의 흡사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AI 후보들입니다. 하지만 이번 총선부터 더는 AI 후보들을 볼수 없습니다. 이 기술을 사용한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선거일 90일 전부터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. 다만 통과 시점이 늦어지며 이번 총선에서는 오는 29일부터 금지됩니다.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 운영하고 1월 11일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3명 추가 편성해서 AI 감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이 밖에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의정보고회를 열수 없고 축사나 인사말을 통한 의정 보고 활동도 금지됩니다. 또 출마하려는 자와 관련된 출판 기념회,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할수 없습니다. 공무원 등의 입 후보도 제한됩니다. 만약 공무원이나 정부 투자기관 등의 상근 임원 등이 이번 선거에 입 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.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.